평안도 영변 어느 마을에 곽태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자호란 때 전공을 많이 세운 무관 김무량의 조카로 성품이 인자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웃마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갯길에서 도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으슥한 길인데다가 이미 해까지 떨어져 길 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도적은 한 명이었기 때문에 곽태어는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내어주고 도망갈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적은 뒷일이 무서웠는지 갑자기 칼을 꺼내들고 곽태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곽태어는 운 좋게 칼을 피할 수 있었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하자 평소답지 않게 용기가 불쑥 솟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도적은 어떻게든 곽태어를 찌르려 했고 곽태어는 죽을 힘을 다해 그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곽태어는 평소 책만 읽던 선비라 몸싸움이 길어질수록 그에게 불리했고 버둥거리다가 겨우 도적이 가지고 있던 칼을 쳐낼 수 있었습니다. 도적은 먼 발치에 떨어진 칼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가 칼을 잡는 순간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어 곽태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서 자신이 기르는 누렁이가 바람처럼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렁이를 본 순간 곽태어는 개를 향해 칼을 갖다 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개가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급한 마음에 그렇게 소리쳤을 뿐인데 누렁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버려진 칼을 입에 물고 다른 곳으로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돌아와 도적의 다리를 냅다 물고 한사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곽태어가 몸을 추스리고 겨우 누렁이를 떼어놓자 도적은 곧바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곽태어는 위기에 처한 순간 자신을 살려준 누렁이를 더 아끼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또 어느 날 곽태어가 건너마을 잔치집에서 술에 취해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도록 곽태어는 깨어날 기미가 없었고 이때도 함께 따라간 누렁이는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판에 불이 타오르더니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탄 불길이 차츰 곽태어 쪽으로 타오르기 시작하자 누렁이는 시끄럽게 지저댔습니다. 누렁이가 주둥이로 건드리고 발로 두드려도 곽태어가 도무지 깨어나질 않자 누렁이는 근처에 있는 냇가로 뛰어갔습니다. 누렁이는 물속에 뛰어들어갔다가 나와 곽태어가 누워있는 곳 주변을 빙 둘러가며 뒹굴었습니다. 그 행동을 수없이 되풀이하여 곽태어 주변이 어지간히 무뢰졌자 불길은 그곳만 태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번져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깨어난 곽태어는 시커멓게 탄 주변과 물에 흥건히 젖은 채 쭉 뻗어있는 누렁이를 보고 상황이 짐작되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곽태어는 누렁이가 또 한 번 자신을 살려준 것을 알자 누렁이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 누렁이는 주인을 살린 충견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한시도 곽태어 옆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어느 해 곽태어가 이를 보고 돌아오다가 산속에서 난데없이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호랑이와 맞닥뜨리자 그는 기겁을 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곽태어에게 달려들어 어깨에 상처를 입혔고 그는 피를 쏟다가 그만 기절하였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곽태어를 덮치려고 하는 순간 그의 옆에 있던 누렁이가 껑충 뛰어올라 호랑이의 뒷덜미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자기에게 달라붙은 개를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며 핥히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를 물고 늘어진 누렁이는 온몸에 상처를 입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호랑이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와 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한참 동안 싸움을 벌였고 결국 호랑이는 그대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곽태어가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죽으림을 다해 싸운 누렁이 역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다친 주인이 일어나자 누렁이는 그 와중에 있는 힘을 다해 일어서서 곽태어에게 다가갔습니다. 곽태어와 누렁이는 만신창이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마을을 향해 힘들게 걸음을 떼었습니다. 둘은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가다가 쉬기를 반복하였는데 그동안에도 누렁이는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의 몸을 핥고 또 핥았습니다. 그렇지만 곽태어의 상처가 꽤 깊었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기운이 빠져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렁이 역시 상처가 깊은 데다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쓰러진 주인을 살리기 위해 마을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한밤중에 개 짖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오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나왔다가 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곽태어를 향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자 누렁이는 그제서야 주인의 몸에 기댄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며칠 후 의식을 찾은 곽태어는 누렁이의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세 차례나 구해주고 대신 죽은 누렁이를 안타까워하며 사람과 똑같이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